자, 그래서 일단 단어를 계속 많이 틀리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Practice. P. R. A. C. T. I. S. T. T. 응? 응? 아니요, 이거 S,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내 순간 프랙티스 2를 생각했어요. 순간 프랙티스 뭐 프랙티스 2가 SE? 오케이, 프랙티스고요. 계속해서 우주비행사가 되다. To be an astronaut. To be an A. S-T. S-T. R-O-N. A-U-T. R-O. R-O. N. A-U-T. A-U-T. 오케이. 이거는 우주비행사가 되다가 아닌데요. 우주비행사가 되다는 이거라니까요. Be an astronaut라니까요. 오케이.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 이게 to be an astronaut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Exercise. E. X. E. R. C. I. S. E. 오케이. 계속해서 뭐뭐를 위해 꿈을 꾸다. 드림 4고요. 오케이. 그래서 4개 다시 확인했는데 2개 맞고 2개 틀렸습니다. 오케이. 성취도가 높지가 않네요. 오케이. 그럼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I want to be a model. Okay,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Be a model. 모델이 되다. Okay,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 같은 뜻입니다.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 모델이 되는 것을 원한다. 되기를 원한다. 되는 것을 원한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무슨 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무슨 시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To be a mode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모델이 되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또 눈치 보면서 대답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다. What do you want? 라고 물으면 되겠죠. 무엇을 원하니? A mode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요? Model은 6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너는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는 뭐 되고 싶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What do you want to be? 여기서 말이 본 문장이죠. What do you want to be는 앞에서 했었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그래서 뭐 되고 싶은지 묻고 싶으면 방금 했죠?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Okay. 그래서 모델 되고 싶으니까 뭘 좋아하겠죠? I
dressing up. I like dressing up. 그렇죠. I like dressing up.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Do you like? 네? 대답 듣고 싶어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무엇을 좋아하니?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뜻이 원래 드레스업의 뜻은 뭐였었는데? 차려입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뭐뭐하는 여기서는 뭐뭐하는 것이죠. 뭐뭐하기, 차려입기를 좋아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I want to be an artist. 그래서 아이고야 왜 안 돼? 이 대답 듣고 싶은 뭐라고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니? 예수가 되고 싶어요. An artist. 무슨 시? 예술가 무슨 시? What? 그렇죠. 이름 시죠. 이름 시. What이니까. 오케이. 그다음.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자, painting 대신에 뭘 써도 될까요? 이 자리에. 써도 되겠죠. I like to paint. 뭐뭐 하다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림 그리는. I like to paint. I like painting.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scientist. 그럼 뭘 좋아하겠죠? I like science and math.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하니? 과학이랑 수학. 그러니까 사이언스하고 매스는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무엇? 과학, 사회. 아니, 과학, 수학. I want to be a... astronaut. I want to be a... Okay. 그렇죠. 잘 고쳤습니다. I want to be an astronaut. Astronaut 되고 싶어요. 뭐 좋아하겠죠? 아, 아니네요. 이럴 거네요. I will see stars every day. Every night. I will see stars every nigh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요? What will you do? 매일 밤마다 뭐 볼 건데, 그쵸? What will you see every day? 그렇죠. What will you see? 뭐 볼 거니? 양념씨 있으니까 양념씨가 앞으로 나가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 양념씨? 그렇죠. 양념씨 어디서 배웠죠. What will you see? 뭐 볼 거니? 솔직히 씨하고 watch하고 너무 헷갈렸어요. What will you watch stars? I will watch stars. 해도 상관없어. watch 쓴다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 singer. Okay. I like singing and dancing. I like singing and dancing. 여기에 왜 sing이나 dance가 아니고 왜 singing하고 dancing을 써야 되죠? I like sing and dance 하면 안 되나? 왜 singing, dancing 이렇게 써야 되죠? I
왜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선생님 했죠, 그쵸? 안 한 적이 없죠? 선생님 다 설명하고 나서 물어보는 건데. 네. 왜 이렇게 ing 왜 붙여야 되죠? 뭐뭐 하는 거? sing은 무슨 뜻이에요? 노래 핫 댄스는? 하다시 댄스는 춤추다. 그러면 이렇게 I like sing and dance 하면 무슨 얘기야? 나는 노래하다와 춤추다를 좋아한다 이릅니다. 뭐뭐 하다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뭐뭐 하다를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별거 없어. 여기다가 이 자리에 I like sing and dance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want to be a cook. I want to be a cook. I want to be a cook. 여기에 보통 보면 뭐뭐 하는 사람 뭐 노래하다 sing인데 가수는 뭐야? singer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요리하다 cook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I want to be a cooker 이러면 안 되나? 선생님이 단어 입 이게 이제 지금 몇 호야? 20호니까 19, 18, 17호의 단어에서 쿠커가 무슨 뜻인지 17호에서 했었는데 쿠커가 무슨 뜻이더라고 그때 단어 세트 할 때 배웠어요? 이 지나 다 까먹으면 뭐 합니까? 쿠커는 요리 기구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 중학교 배치고사 칠 때 많이 나와요. 쿡이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된다라는 거. 다른 단어들은 이렇게 가르치다, teach, 가르치는 사람, teacher 이렇게 er 붙여서 뭐 하는 사람인데 쿡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좋아하니까 이러겠죠? 아, 아니네요. I will help my mom every day. I will help my mom every day. 그렇죠? I will help my mom every day. 혹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Who will you help every day? 그렇죠. Who will you help? 누구를 매일매일 도와줄 거니? Who will you help every day? 그렇죠.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나 엄마를 도울 것이다.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는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매일. 넌 매일매일 무엇을 할 것이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넌 뭐 할 건데 엄마 도와줄 거야. 그럼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다 도 이걸 응용하면 되죠. 넌 뭐 할 거니? 매일매일 하고 싶을 때 do를 쓰면 되죠. 하다 라는 뜻.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근데 what? Will you do every day? 그렇죠. What will you do? What will you do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What will you do? 너는 할 것이니?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무엇을 너는 할 것이니? What will you do every day? I will help my mom every day.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I want to be a baker. I want to be a baker. I want to be a baker. Okay, 뭘 좋아한다 그러나? 뭘 좋아한다 그러네요. I like bread and cake. I like bread and cake. I like bread and cake. 여기에 I like a bread and a cake 하면 왜 안 돼요? 빵이나 케이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름씨.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그렇죠? I want to be a doctor.
나는 소녀시대 앞선 사람들 I will help sick people. I will help sick people. I will help sick people.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그렇죠. Who will you help?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하면 된다 했죠? 넌 뭐 할 거니? What will you do? What will you do? 오케이. 오, 지난 시간보다 문장은 훨씬 잘했는데 단어를 끝까지 100%를 못한 게 좀 아쉽네요. 같은 과정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과정 하는 친구도 20대 때 practice, exercise 이런 단어들이라든지 뭐 과학자가 되다를 과학자 되는 것, be a scientist, to be a scientist 이런 거 다 마스터 했는데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오케이, 오늘 전반적으로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